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가리가 났네. 삶의 애환과 시대의 어려움이 해학적인 가사와 흥겨운 장단 속에 풀어지는 힘. 아리랑은 슬픔과 절망도 웃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노래입니다. 그런 소리의 힘, 소리의 매력에 이끌려서였을까?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남도 작가를 들으며 소리길에 들어섰다는 강송대 명창에게 소리는 삶의 전부가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참 그 멋있고 성음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이하중선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어. 그랬다가 이제 내가 커가고 노래를 하고 한 게 이제 나한테 전해줬지. 어려서 어디 무대에 모두 굳도로 가면 옛날에 포장 쳐놓고 그다 오라면 송대가 노래 잘 부른다 오라면 올라가서 부르라면 그냥 뭐 서식 없이 기다렸다가 아주 오라는 듯이 그냥 올라가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좀 그랬거든요. 그렇게 소리 속에 빠져 다른 길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걸어온 세월이 어느덧 70년입니다. 제가 무대에서 항상 나는 무대 죽을란다 그러고 항상 외치는데 제 생각은 끝까지 그런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내가 목이 나오는 한까지는 많은 제자들을 양성시켜서 내 이름이 난다 하는 것보다도 그 이 지방에 모든 풍요 이런 것을 많이 발전을 시키고 싶은 생각이에요. 가냘픈 종소리 이름을 날리는 소리꾼이기 전에 무대를 사랑하는 소리꾼. 여전히 청중과의 만남을 즐기는 강송대 명창은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공연을 위해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